FJ 임팩트 트릭매트를 활용한 로고 제작 애니메이션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 하이를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로고가 점점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부터 해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뉴 컴포지션,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어 보고요. 뭐 듀레이션은 한 120프레임 정도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DTV 1080 29.97프레임짜리로 검정 배경으로 해서 OK 만들었어요. 자, 배경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Ctrl Y,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서 Make Comp Size, 컴포지션과 같은 크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배경 색상을 하나 줘서 레이어 이름은 VG라고 해서 OK. 새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로고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로고를 가져오겠다. 자, 로고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로고를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로고를 가져왔고 여기에 크기도 좀 텍스트도 좀 써볼까요? 자, 타이틀로 자, 글씨도 좀 쓰고요. 글씨 색상은 여러분이 좋은 글씨 색상으로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꼴도 뭐 마음에 드는 글꼴로 글씨를 배치해 볼게요. 이때 얼라인 정렬 툴로 이렇게 가운데 로고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잘 배치해 볼게요. 자, 글씨 또 추가적으로 글씨를 좀더 써볼까요? 얼라인 정렬 패널로 글씨를 좀 썼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전체적인 모양의 위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네, 마음에 든게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현재 작업되어 있는 로고들을 컴포지션으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즈. 여기다가 로고라고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죠. 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점차 순차적으로 나타나지도록 하는 걸 트랙매트 형태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한번 완성해 볼게요. 빈 공간 눌러서 모든 선택이 레이어에서 풀리도록 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그려주는 사각형이 위치를 잡아볼까요? 자, 일단은 로고가 나타, 이게 로고를 좀 가릴 수 있는 걸 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자, 지금 사각형 그린 거를 원하는 프레임은 한 40프레임 정도에서 약간 이제 모습이 나타나실 거고요. 자, 현재 사각형을 Ctrl D 해서 복사하고요. Shift 화살표 아래 가기 눌러서 얘가 빈 공간이 없도록 Ctrl D 복사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두 번만 해도 됐을 걸. Ctrl D 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여섯 개의 레이어가 완성이 됐고요. 이 여섯 개 레이어의 포지션을 열고 스톱워치를 탁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엇갈리게. 즉, 레이어 1번은 홈에 갔을 때 X좌표를 이쪽으로요. 자, 이쪽으로 보낼게요. 위치를 257 복사를 했고요. 레이어 3번의 X좌표 257. 자, 레이어 5번의 X좌표 257.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엇갈려지고요. 자, 이번엔 레이어 2번의 포지션은 반대로 이쪽에서 날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뭐1674 이렇게 됐는데요. 짝수의 포지션에 가서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면 작업이 좀더 수월합니다. 자, 요건 애니메이션을 전체 키프레임 다 잡아서 F9, 이지, 이지 주고요. 자, 그리고 시간차를 줍니다. 쉐입 2 레이어는 한 8프레임 정도씩 얘네들이 나타나시도록 할게요. 즉, 대괄호 열기. 인지점의 위치를 바꿔준 겁니다.
자, 16프레임에 갔을 때 대괄호 열기. 자, 24프레임에 갔을 때 그 위에 레이어 대괄호 열기. 그리고 32프레임에 갔을 때 그 위에 레이어 대괄호 열기. 마지막으로 40프레임에 갔을 때 위에 레이어 대괄호 열기. 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자, 위치를 아예 처음부터 잘 잡은 다음에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자, 마음에 듭니다. 자, 얘네들을 전체를 컴포지션 때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 프리컴포즈 되고 있고요. 얘는 뭐 트랙입니다. 트랙. 마스크가 쓰여질 트랙. 자, 그랬더니 로고라고 하는 컴포지션, 트랙이라고 하는 컴포지션. 로고는 트랙 매트로 위에 있는 알파 매트 트랙, 즉 사각형이 있는 곳에 로고가 나타나져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 나타나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때 이 로고 컴포지션에 필, 색상을 좀 채워넣을게요. 이펙트의 제너레이트에 가면 필,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 이 색상 마음에 들, 뭐 조금 파란색 계열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D 하고 복사하고요. 시간차를 줄게요. 한 4프레임 정도 시간차를 줘서 나타날 건데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녀석은 파란색이 아니라 나는 하얀색. 자,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4프레임 뒤에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4프레임 뒤에 인 지점을 잡아주고요. 즉 대괄호 열기. 복사된 것은 흰색이 아니라 색깔을 칠해주는데 약간 또 좀 다른 색. 자, 마지막으로 두 개를 한 번 더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4프레임 뒤, 12프레임 뒤에 나타내라. 대괄호 열기. 마지막 로고 컴포지션은 P를 딜레이트, 삭제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어졌던 컬러가 점점점 나타나고 마지막에 로고가 뜨고 있어요.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트랙 매트를 활용한 로고 트랜지션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